환경 오염 문제 등으로 골칫거리가 된 가축 분뇨를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는 시도가 당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자 등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될 분뇨 처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매장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면 된다는 주한규 교수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에도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고 경선 운동 등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냄새나서 못 살겠다, 몰래 가져다 버렸다. 가축 분야와 관련해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축 사육 규모가 전국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충남 역시 분뇨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축 분뇨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당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낙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하루 200톤 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분뇨는 가장 먼저 약 8개월간의 숙성 과정에 돌입합니다. 이후 대부분이 퇴비와 액비가 돼 농가의 비료로 공급됩니다. 눈에 띄는 건 나머지 분뇨의 활용법. 일부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작 거름은 안 팔리고 쌓여만 가자 대안 모색 끝에 찾아낸 방안입니다. 판매 실적이 너무나 안 좋고 너무나 어려워서 다른 어떤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그 우리네 인전 그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 이제 우분 돈분 개분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바이오 플라스틱의 기반 소재는 석유가 아닌 자연 물질입니다.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이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퇴비를 활용한 건 이번이 국내 첫 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퇴비 입자를 마이크로 단위의 작고 일정한 알갱이로 만든 뒤 이를 기존 플라스틱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가축들도 그 곡물들을 먹잖아요. 막 축분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축분을 미분체로 만들어서 첨가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산업 자재로 사용한다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플라스틱은 다시 공정을 거쳐 짐 운반대와 상자, 화분 등 다양한 완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성능 시험 결과 품질도 기존 플라스틱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만든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당진 낙농축협의 연구 용역 결과 가축 분뇨를 활용해 생산할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 낙농축협은 퇴비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지난해 처음 시장에 선보여 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수거한 가축 분뇨의 35% 이상을 플라스틱 생산 재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1시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거리두기 방안을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에 접어들고 또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게 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일 0시 기준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3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맡았던 주황규 서울대 교수의 소형 모듈 원자로 당진 건설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진 시의회 의원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윤명수, 임종억, 최연수, 김기재, 조상현, 김명진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교수의 발언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송전탑 고압전류로 고통을 받아온 당진 시민에게 망언이자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국민의힘 당진시 당원협의회가 소형 모듈 원자로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선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국민의힘 당협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MR이 당진의 지형에 적합하다고 하면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 것인지 들어와도 괜찮은 것인지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만 당진 시민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적인 고통과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염려가 많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반대 의사 또한 철회 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고요. 남부지방에서는 고개만 돌리면 활짝 핀 봄꽃을 볼 수 있습니다. 벚꽃은 나뭇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펴 있고요. 노란 유채꽃도 한창입니다. 또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개나리는 이미 노란 잎이 떨어지고 초록잎이 돋은 상황인데요. 중부지방의 다음 주쯤 되면은 벚꽃이 활짝 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 꽃이 피면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서게 되는데요. 꽃 구경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쬐면요,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서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또 다른 장관들을 연출하겠죠. 코로나 속에서 세 번째로 맞는 봄입니다. 이 봄의 기운으로 고민과 불안 또 스트레스를 확실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앞세우며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정치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급조된 개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내 혁신과 다당제 기틀을 닦는 정치개혁을 위해 중앙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현재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여성 공천 확대, 국민의힘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공천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부터 정치개혁과 쇄신을 외친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선거구 쪼개기 없는 완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지역에서는 이번 지선에선 개혁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실제 도입될 가능성조차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가 예정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성 청년 정치인 공천 확대에 있어서는 공천을 확대해도 출마자가 없기 때문에 여성 청년 공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공천 확대에 앞서 지역 여성, 청년 정치인 양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급조된 정치개혁을 외치는 것이 아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아산의 한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화면 위쪽으로 횡단보도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밤 시간대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로 들어가는 순간 좌측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합니다. 블랙박스 차량을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운전석 측면에 부딪히고 운전자가 다친 사고였는데요. 잠시 정차 후 출발할 때는 반드시 전후 좌우로 다른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의 경우 불특정 상황에서 멈추거나 출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변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예산의 한 교차로. 암행순찰 차량이 교차로 적색신호에 속도를 줄이는데요. 선행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암행순찰차가 바로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못 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됩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 보행자나 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교통신호 준수,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고 경선운동 등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다수의 선거구민이 가입한 단체 채팅방에 단체장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1일 오전 10시쯤 태안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5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보내 1시간 50분 만에 진화했는데요. 승선원 6명은 다른 배로 옮겨 탔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내방송과 해양오염 방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개발 계획에 대해 오는 5일 승인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약 13만 제곱미터의 업무용지를 신규 확보해 수도권 공공기관이 충남혁신도시로 빠르게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병원 용지를 대로변인 현 대학 일부지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내 학급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한 곳을 신설하기로 하고 중학교 용지는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 섬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미성년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만 18세 이하 섬 주민까지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 섬 주민은 여객선과 도선에 표를 발권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화 정책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대상 지역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있는 서산과 당진, 태안 등 6개 시군입니다. 다음 주부터 헬로TV 뉴스가 달라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일자리 상황 등 지역 밀착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저출생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갑니다. 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에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